오늘장에도 좀 계속해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는 현재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금 예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장에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점쳐지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이 지금 정중동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중동. 예, 이렇게 막 움직임을 현재 지금 활발하게 보이기보다는 시장의 지수를 본다라면 코스피 시장은 0.09% 하락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0.1% 상승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의 아침에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 되면 그나마 이제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나 하락할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중 차트를 본다라면 차트가 거의 머물러 있는 수준이에요. 일단 개장과 동시에 거의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약보합이냐 강보합이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뻗어가는 종목, 업종 이렇게 뭐 특별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들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투자자분 중에 일부는 휴가를 떠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오늘은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초반에는 눈치 보기로 인해서 움직이다가 어느 한 수급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급 주체가 달라붙어서 올라가는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어느 한 수급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수급 주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현재 지금 매도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제 맞부딪치고 있습니다만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면 상승하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살려는 세력들이 없으면 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적극적인 어떤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 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매매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특별히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급에 의해서 여행 관련주들도 호텔 신라가 한2%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결국은 약간 버티는가 싶더니 다시 밀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매수세가 사라지게 되면 매도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따라서 이틀 동안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